안녕하세요, 예수님. 오늘 비가 오는 줄 모르고 우리 장독이랑 우연히를 간만에 데리고 병원을 갔습니다. 병원을 갔다 오는 길에 저희 아파트 입구입니다. 비를 쫄딱 맞고 우리 장독이랑 우연히 비를 맞고 우리 장독이랑 우연히 모습입니다. 둘이서 처음에는 유모차에서 싸우더만은 안 싸웠고 그래도 우리 도구가 우연히를 감싸주네. 우리 우연히가 여잔 줄 알았는데 남자랍니다. 남자고 오늘 손톱 발톱도 다 깎고 예방 접종도 하고 그 아파트 입구입니다. 여러분 항상 감사합니다. 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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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아. 장독우가 얘 말랑말랑 사료를 먹어야 되는데 이 쿠팡에서는 이게 오는 게 늦어가지고 제가 동물병원에서 구입을 했습니다. 구입을 하고 이 샘플은 또 저희 딸이 유기견 어릴 때 갓난아기 때 데리고 와갖고 저희 딸이 유기견 키우고 있거든요. 주려고 제가 샘플을 두개 얻었어요. 그 아는 나이가 5살입니다. 우리 토토가. 이거는 저번에 선포라를 선생님께서 한 봉다리 주던데 그걸 우리 우연이가 잘 먹더라고요. 그래 이걸 보니까 가격이 2,000원이더라고요. 2,000원 두 개면 4,000원이다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우연이가 또잘 먹으니까는 두 개를 그냥 구입했습니다. 구입을 하고 우리 도구 약 먹을 때 이거는 한 캔이 5,000원인데, 이걸 자주 구매를 못 하겠더라고요. 돈이 너한 캔이 5,000원인데, 자주 구매를 못 해서 오늘 큰 마음으로 하나 했습니다. 하고, 이거는, 사료에다가 한두 개씩 섞어가지고 약 먹을 때 먹이려고 구매를 했습니다. 우리 도구가 많이 아파서 이리 밤에는 잠을 안 잡니다. 밤에는 잠을 안 자요. 많이 아파서 밤에는 잠을 안 자요. 그리고 이렇게 제가 만지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안 좋아하고 밤에 잠을 안 잡니다. 차차. 언제까지 이렇게 생활을 해야 될지 저도 막막하고 고민을 해서 그러는가 제가 그냥 갑자기 밥도 못 먹겠고 뭐 먹으면 소화가 안 되는 것 같고 애가 밤에 꽁꽁 앓는 모습을 보면 또 마음도 아프고 여러모로 저도 아파서 유치님들을 찾아뵙지 못해서 정말로 죄송합니다. 제가 아파서 유치님들을 찾아뵙지 못해서 정말로 죄송할 따름입니다. 우리 우연이는 오늘 처음으로 오늘 병원 갔습니다. 처음으로 병원 가서 손톱 발톱도 깎고 예방접종을 또 해야 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유기견이 길랑이라더라도 길랑인데도 우리가 키우고 있었기에 오늘
병원에 오늘 등록을 했습니다. 우연이라고 오늘 등록을 했습니다. 3개월입니다, 이제. 100일입니다. 100일이고, 여자인 줄 알았는데 남자고, 다음 달에는 중성화 수술을 해야 된다 하더라고요. 여러분, 생명을 기억이면은 여러분 감사하겠습니다. 항상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항상 고맙습니다. 여러분 자주 찾아뵙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얼른 나아가서 제가 잘 먹고 이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제가 정신을 차리고 우리 유치님들이 누워있은 게는 많이 보고 싶더라고요. 유치님들 모두 힘내시고 화이팅입니다.